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신가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선만수 시민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봄, 꽃보다 책이라는 주제로 신가도서관 및 신가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참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입니다. 이번 행사는 주말 가족 단위 시민들이 벚꽃 나들이와 함께 독서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즐겼으며 장현악 사중주의 봄을 부르는 소리 클래식 공연도 있었습니다. 체험 행사로 도서관 폐기 도서를 1대1 교환하는 책 나눔 도서 교환전 행사와 폐기 도서를 활용한 팝업북 만들기 체험도 해보고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품으로 칡갈피 만들기 체험, 나만의 그리기 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시 행사로 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폐기 도서를 활용하여 원형책 모형의 포토존도 만들어져 참여 시민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투호놀이와 신나는 팽이치기도 해보고 제기차기는 한 번이라도 더 차보려는 마음이며 참가 어린이들은 즐거운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산구 신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봄, 꽃보다 책이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봄을 부르는 소리, 클래식 공연에 함께 즐기며 책 나눔 체험도 해보고 봄 도서 전시 등 행사를 체험하여 좋은 반응입니다. 신가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도서관 나들이가 되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